한국교회사입니다. 53번 문제군요. 한국복음전례에 영향을 끼친 선교사들의 연대를 쓰시오. 미첼 라프, 토마스, 알렌, 언더우드, 데이비스. 이렇게 되어 있죠. 1832년, 1865년. 자, 귀첼 라프는 1832년이고요. 토마스는 1865년, 알렌 선교사는 1884년, 언더우드는 1년 차이네요. 5년, 1885년, 데이비스는 1889년입니다. 다 1800년도인데, 순서대로 32년, 65년, 84년, 85년, 89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귀첼라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귀첼라프. 아이군 뉴스라는 온라인에 보면 나오는 글입니다.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독일인 칼 귀첼라프입니다. 토마스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보다 앞서 세계의 한글 위대성을 알린 인물. 고대도에서 주기도문 번역 및 감자, 포도주 재배 교육부터 의료 활동까지 펼쳐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가 독일 사람인 칼 귀첼라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독일 루트교 목사인 귀첼라프는 1866년에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보다 34년, 1884년에 인천항을 통해 입국한 의료 선교사 알렌보다 52년, 1885년 입국한 미국 선교사인 언더우드 아펜젤러보다 53년이나 앞서 1832년 조선을 선교하기 위해 방문한 인물이다. 최초 주기도문 번역 및 감자 파종. 귀첼라프는 한글로 주기도문 번역을 시도한 최초의 인물이라는 사실에 더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한문으로 써주고 그것을 한글로 번역한 것. 이는 단편적이지만 한글 성경 번역의 효시라 불릴 만한 일로 여겨진다. 또한 귀첼라프는 가는 곳마다 조선인들이 읽을 수 있는 한문으로 된 성경이나 한문 전도 서적을 나누어 주었으며 순조 대왕에게는 로버트 모리슨과 밀런 선교사가 번역한 한문 성경인 신천성서를 진상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조선이 한자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조선만의 문자인 한글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것을 배워서 최초로 서양에 체계적이고 학술적으로 한글을 소개하여 세계에 알렸다. 그의 영문 소논문 한글에 대한 소개는 영어권은 물론 독일어로 일부 번역되어 독일어권에 소개되어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그는 먹을거리가 제대로 없어 공궁한 조선인들을 위해 서양 감자를 심고 재배하는 법을 실제로 조선인들의 눈앞에서 보여주었고 글로 써서 남겨주었다. 또한 야생포도로 음료를 만드는 법을 전수했다. 귀첼라프는 충청도 기착지인 고대도 도착 이후 줄곧 환자들을 위해 약을 처방했다. 한 예로 60명의 노인 감기 환자를 위한 충분한 약도 처방했는데 이 기록은 조선에서 서양 선교사가 최초의 서양 의술을 베푼 기록이다. 귀첼라프 선교사 일행은 1832년 7월 17일 장산곳에 도착한 후 22일 녹도 근처 불모도를 거쳐 25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에 소재한 고대도에 정박했다. 그들은 홍주 목사, 이민회 등의 관리들을 만나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조선 국왕에게 정식으로 통상을 청원하는 사항과 한문 성경을 비롯한 26종의 책자와 망원경을 비롯한 많은 선물을 순조 임금에게 진상하도록 전달했다.
그리고 조정의 회답을 기다리는 동안 고대도에 20일을 머물면서 주민들에게 한문 성경과 전도문서와 서적 및 약품을 나눠주고 감자를 심어주고 감자와 포도주 재배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여 가르쳐 주고 한글 자모를 받아 적은 다음 후에 이를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이게 고대도 교회네요. 지금도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고대도 교회. 체계적인 동북아 선교 전략 구상. 뷔첼라프는 이후 제주도 일대를 둘러본 후 조선, 중국, 만주, 일본을 잇는 선교 기지로 알맞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선교 기지인 제주도를 통해 조선을 비롯한 동북아 여러 나라에 그리스도의 교회의 첫 번째 시작을 언급하면서 동북아 선교를 위한 기본적인 전략을 처음으로 구상했다. 특히 고대도는 개신교를 전해야 한다는 확신으로 선교 유행을 떠난 독일인 칼 뷔첼라프가 백기를 따라 외연도, 녹도, 불모도, 고대도 순으로 항해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뷔첼라프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고대도를 기점으로 근처 도서와 내륙까지 선교 활동을 벌인 곳으로 한국 선교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 섬이다. 고대도네요.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독일인 최초 선교사이기도 한칼 뷔첼라프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 자신이 믿는 개신교를 전해야 한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신념의 선교 여행을 떠난 사람이다. 그렇죠. 선교사는 목숨을 아끼면 안 되죠. 이러한 기칠라프의 선교 역사적, 문화적 업적을 볼 때, 궁극적으로 한국 개신교 선교 원년의 역사 기록을 기존의 1884년, 1885년설에서 1882년으로 앞당겨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됐고요. 문화의 중개자이기도 한 뷔첼라프는 서양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는 세계화의 선구자인 동시에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세계에 알리는 한류의 전도사였다. 그는 토마스 선교사와 그 뒤를 이은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이 한국을 이해하는 데큰 길잡이가 되었다. 뷔첼라프의 생애를 한번 봅시다. 칼 뷔첼라프는 1803년 7월 8일 프로시아 포메라니아의 피리처라는 작은 마을의 마구상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마구상이면은 말을 파는 사람이죠. 국적은 독일이지만 폴란드계 유대인이었다. 4살 때 어머니가 죽고 계모의 손에서 자랐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려 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14살에 스테텐시에 있는 허리띠 제조 공장의 공원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개혁파 목사의 아들 하이덴 라이히를 만나 목사가 되려는 희망을 함께 나누었다. 1820년 17살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 있었다. 프로시아 왕 프레데릭 비렐름 3세가 스테텐시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은 뷔첼라프와 하이덴 라이히는 공동 작성한 장문의 시를 광장 중앙 환영 행사장에서 왕에게 전해드린 것이다. 이 행동은 굉장한 결례이지만 그 시를 읽은 왕은 그들의 경건함과 애국심에 감격하여 두 청년을 불러 칭찬하고 친히 가기를 열어 청년들의 소청을 들어주도록 결의했다. 관심을 끌려고 했던 어린 나이였나 봅니다. 뷔첼라프는 과학을 공부하여 해외 선교사로 가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 1821년 베를린에 있는 야니케 선교학교의 왕립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이 루트교 학교에서 넘치는 학구열과 지칠 줄 모르는 정열로 해놨네요. 정열로 6개 국어를 습득했다고 한다.
은우에 좀 달란트가 있었나 봅니다. 1826년 루트교 목사로 안수를 받은 후 정식 선교사로 파송받아 말레카를 거쳐 말라카죠. 말라카 해협급이죠. 해적이 많이 나오는 데는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해협입니다. 인도네시아 바타비아, 지금의 자카르타로 도착한 해는 1927년 1월 6일, 그의 나이 24세 되던 해이다. 그는 조선에, 자신의 방문이 효과 있는 선교의 결실, 이 외딴 나라에 좋은 씨가 뿌려졌고 머지않아 영광스럽게 싹이 돋아날 것이고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기대했다. 1851년 8월 9일 48세 일기로 홍콩에서 숨졌고 홍콩 공원 묘지의 개신교 구역에 안장되었다. 48세면은 빨리 죽었네요.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정도로 혈기 출라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마스인데요. 토마스 1865년이죠.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선교사 소개. 조선을 향한 마지막 기도. 토마스 선교사. 디사이플이라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로버트 졸메인 토마스 1839년 출생, 1866년 졸했습니다.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1866년 선교를 위해 영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입국했다. 1866년에 입국을 했는데 이거는 왜 1866년에 죽었다고 되어 있죠? 잘못됐네요. 그는 자신을 공격하던 조선 병사들에게 성경책 한 권과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다. 1866년 여름 불길에 휩싸인 선박이 내뿜는 파마와 태양의 뜨거운 열기로 달궈진 모래사장에 조선 관군에게 둘러싸인 파란 눈의 이방인이 무릎을 꿇은 채 지그시 눈을 감았다. 조선을 가슴에 품은 27세의 젊은이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아, 이게 맞네요. 입국하자마자 죽었으니까. 27세의 젊은이는 복음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조선 땅에 첫 번째 순교자인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에게 칼을 겨눈 병사에게 성경을 전하고 이 나라와 백성의 삶,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알수 없지만 그 현장을 지켜본 한 병사의 고백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는 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여러 죽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후 붉은 천이 덮인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내게 받으라고 권했다. 내가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이 책은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전 오랜 인습과 허감에 갇혀있던 우리 민족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 온 복음 전도자 토마스 선교사는 그렇게 순교자가 됐다. 하늘의 미랄이 돼 썩어져 묻히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는 생명의 위험 앞에서도 머뭇거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이제 그의 아름다운 선교 행전의 여정을 되짚어보려 한다. 아내의 죽음과 조선인과의 만남. 1863년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중국 선교의 비전을 품고 아내와 함께
한국에 입국한 이 14세의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서의 첫 번째 선교 편지를 눈물로써 내려갔다. 제가 영국을 떠나 여기서 처음 쓰는 편지가 이런 슬픈 소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지난달 3월 24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완전히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다 보니 북받쳐 오르는 슬픔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이전보다 더 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1864년 4월 5일 편지. 토마스 선교사는 1864년 12월 선교사 직분을 내려놓았다. 선교의 동역자이며 든든한 후원자였던 아내를 떠나보내야 했던 상처와 소속 선교부와의 갈등은 24세 청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주인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상처에는 딱지가 않고 갈등은 견고한 울타리가 돼 그의 삶을 지탱하는 커다란 힘이 되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연단의 시기를 보낸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왔던 조선인 김자평과 그 일행들과의 만남을 예비하셨다. 조선인과의 만남을 통해 사역의 방향을 새롭게 세운 토마스는 조선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조선어를 공부하며 조선을 방문할 계획을 준비했다. 1865년 9월 고대하며 기도하던 그날이 왔다. 토마스 선교사는 작은 목선에 몸을 의지해 중국과 조선을 잇는 서해 연안 황해 지역의 작은 섬들을 방문했다. 처음으로 방문한 땅은 백령도였는데 이후 그는 창린도까지 다다른다. 그가 한 권의 성경을 전하면서 수많은 위험을 감내한 이유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 굳게 닫혀있던 조선의 문을 두드린 토마스 선교사는 서양인에 대한 선입견과 적대감에 시달리고 큰 풍랑의 위험을 겪으며 50여일간의 첫 번째 조선 방문을 마치고 4개월 만에 다시 베이징에 도착했다. 도착 직후 그는 작은 선물을 받았다. 바로 런던 선교회로부터 소속 선교사로 재신임을 받은 것이다. 그는 조선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고 본격적인 조선 선교를 꿈꾸며 기도했다. 이런 간절한 기도와 바람은 이듬해인 병인년 1866년에 응답되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승선해 꿈에 그리던 조선으로 향하게 되었다.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로부터 받을 환영을 생각하니 얼굴이 달아오르고 희망에 부풉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기 위해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이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으리라 믿으며 나는 갑니다. 더불어 그는 조선의 정치적 상황도 익히 알고 있었다.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대학살이 바로 1866년 2월에 시작된 병인 박해다. 병인 박해로 인해 수많은 가톨릭 신도들이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잠두봉 절두산에서 목베임을 당했으며 전국적으로 8,000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열어야 함을 알았기에 토마스 선교사는 그해 8월 제너럴 셔먼호에 몸을 실었다.
발음이 어렵네요. 제너럴 셔먼 홈. 평양 대동강 한사정 여울목에 정박한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 관군의 공격으로 인해 침몰했고 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대동강변으로 헤엄쳐 나왔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조선 관군들은 쇄국 정책의 기치 아래 서양 문물을 전하거나 따르는 사람들을 찾아내 참수시켰다. 이때 개항을 요구한 선원들은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했다. 조선 선교의 큰 꿈을 가지고 대동강변에 첫 발을 내디뎠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도 대동강 한사정 여울목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다. 토마스 선교사는 생애 마지막 순간에 자신에게 칼을 겨누던 병사를 위해 기도했고 성경을 건넸다. 그의 성경을 받은 이가 글머리에 소개된 고백의 주인공인 박충근이다. 그는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평양 안주교회의 장로가 되어 첫 번째 순교자의 이야기를 전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150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며 살았던 우리 민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토마스 선교사는 그렇게 조선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해 복음 전파를 위해 전심전력했던 토마스 선교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됐고 사랑의 증거가 되었다. 터툴리아는 순교의 피는 조선 교회의 초석이 된다라고 말했다. 굳게 다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던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 행전은 두드림으로 끝났지만 그 결과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선교의 열매를 맺었다. 그 생명 행전의 열매는 오늘날 천만이 넘는 한국 성도를 회동하게 했고 한국 교회는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 선교의 피는 생명을 낳는다. 선교의 피는 생명을 낳는다.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 1865년입니다. 1866년 27살에 죽었으니까요. 65년입니다. 1865년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알렌 선교사를 보겠습니다. 알렌 선교사는 1884년이네요. 1884년인데요. 알렌 선교사. 알렌 선교사입니다. 호러스 뉴튼 알렌. 1858년에 태어나서 1932년까지 살았네요. 우리 일제시대 때까지 살았습니다. 이렇게 생겼나 봅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미국 북장로회의 의료 선교사 알렌이 내한한 것은 1884년의 일이었다. 명성왕후와 인연을 맺게 된 알렌은 고종의 후원으로 1885년 4월 10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 제중원으로 곧 개명을 설립했다. 의학 교육은 1893년 내한한 에비슨에 의해 크게 성장했고 1900년 미국의 세브란스가 기부한 기금으로 서울 역 앞에 새 병원을 지으면서 이름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하였다. 이후 일제 지배의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한국인이 중심이 된 의학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선도하는 한편 간호학 및 치과학 분야에서도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알렌 선교사는 중국 해안가에서 정착하여 의료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 해안가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정착하여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곳도 정착하기에 마땅한 장소가 없었다. 알렌 선교사는 8개월간 상해와 남경 일대를 헤매고 다니다가 조선의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조선이 문을 열었다는데 열렸다는 대로 되어 있네요. 고쳐야겠습니다. 그는 조선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바로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썼다. 조선에 가기를 원한다는 편지였다. 그가 1884년 6월에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나의 조선 입국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단신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그해 7월 20일 선교본부는 대저 전신을 통해 입국을 허락했고, 대저 전신이 뭘까요? 대저 전신. 그는 1884년 9월 20일 드디어 제물포항구에 도착하였다. 알렌은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주한미국공사관의 공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는 공이보다는 왕실의 실의가 되면 더 좋은 선교의 기회가 올 것을 알고 고관들과 친분을 쌓아가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조선 땅에 온지 2개월이 넘은 12월 어느 날, 조선의 큰 어지러운 사건을 만나게 된다. 김옥균을 비롯해서 대화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수구파에 대항하여 난을 일으킨 것이다. 이것이 3.1 천하 사건이라고도 불리워지는 갑신정변이다. 이 사건으로 민영익은 자객의 칼에 맞아 목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22살의 나이로 청나라 외교 사절이 되었었고, 23살의 나이로 정권 대사가 되어 미국을 거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인도, 싱가포르, 홍콩을 둘러보고 온 야망에 찬 고관 민영익. 그가 칼에 맞아 중상을 입고 과도한 출혈 끝에 무력하게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14명이나 되는 한의사들은 전전긍긍 손을 쓰고 있었으나 출혈을 멈추게 할 방법이 없어 우왕좌왕하기만 하였다. 알렌이 보기에도 가망이 없어 보였다. 출혈이 너무 심했고 시간이 너무 늦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알렌은 의료기기를 다루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였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치료하였다. 그 결과 민영익은 소생하게 되었고, 민영익을 살해 모함한 개화파는 진압되었다. 이 사건으로 알렌 선교사는 조정의 신임을 받게 되었고, 알렌은 왕실의 시의가 되었고, 조선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민영익은 생명의 은인인 알렌 선교사에게 감사하며 10만 냥을 주었고, 알렌은 이 돈을 기초로 병원을 마련하였는데, 이 병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인 광해원이 되었다. 그후이 병원은 재중원이라고 개명하였고,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다. 알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1884년. 언더우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언더우드 보겠습니다. 역시 아이굿 뉴스라는 곳이고요. 기독교 연합신문이라는 곳이네요. 죽음을 감수하며 한국 위에 몸바친 언더우드 선교사. 조선을 근대화로 이끌었던 선구자 서거 100주년. 죽음의 볼무지였던 조선 향해 선교의 비전 품은 청년 선교사. 조선 선교서회 설립, 찬송가, 재정비, 학교 설립 등 다양한 사역 펼쳐. 보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름 앞에는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이라는 수식어가 따른다. 이는 곧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표현이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시대가 근대 사회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뿌린 씨앗 중 하나인 연세대학교는, 자, 이거는 뭐, 안 읽어도 되고요. 14살 어린 시절부터 인도 선교사를 꿈꾸며 사역을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해 왔던 언더우드는 1883년 뉴 브런즈윅 신학교 내 모임에서 오지의 땅 조선에 대해 듣게 된다. 이후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의 해외 선교부의 도움을 받아 조선으로 선교 유행을 떠나게 된다. 그는 조선으로 입국하기 전 경유지인 일본에 머무는 동안 조선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함께 머물던 미국 성서공회 소속 선교사에게 조선의 상황에 대해 들었으며 성경을 한글로 번역 중인 이수정을 만나 한글도 공부했다.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는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부부와 함께 부산을 거쳐 인천 제물포항에 입항했다. 하지만 당시 조선에 발생한 갑신정변으로 인해 여성 선교사는 입국이 허가되지 않았다. 결국 언더우드 선교사만 한성, 지금의 서울로 입경할 수 있었다. 그는 조선 입국 후 알렌 선교사의 제중원에서 의사로 사역을 시작했다. 언더우드는 의료 봉사를 하는 틈틈이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 윤경로 교수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해 초기에 내한한 선교사들은 병원과 근대식 학교, 교회를 세웠다며 병원과 학교, 교회는 봉건적인 한국 사회를 근대 사회로 변화 및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언더우드는 제중원에서 의료 선교사의 담당했으며 이후 학교를 세워 교육 선교사로 활동했고 정동 장로교회 현 세문안교회를 설립해 복음 선교사의 역할을 수행해낸 근대 사회로 변화하는 데 단초의 역할을 했다며 언더우드 선교사로 인해 한국에 기독교가 수용된 이후 병원 옆에 학교가 학교 옆에 교회가 생겨났다는 말이 생겼을 정도라고 극찬했다. 윤 교수는 언더우드가 한국에서 사역한 일들 중에는 첫 번째라는 수식어가 붙는 사례들이 많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초의 조직 교회인 세문안 교회를 세웠고 오선지 악보를 이용한 첫 찬양가를 간행했으며 성서 번역위원회와 한국 최초의 기독교 서적 출판사인 조선 성교 서회도 설립했다. 조선 성교 서회는 현재 재단법인 대한 기독교 서회의 모체인 초교파적 연합기관으로 기독교 관련 서적과 전도지 등을 출판한 곳이다. 1900년도 간행한 출판물 중 판매된 서적의 권수는 약 9만 부를 넘었으며, 1905년에는 25만 부를 돌파하기도 했다. 1897년 언더우드 선교사는 순 한글판인 그리스도 신문도 창간했다. 당시 전도가 목적이긴 했지만, 신문에는 여러 서구 문물을 다루는 정보 및 지식이 담겨 있었다. 선진 농사법, 근대적 기계를 다루는 방법, 위생 문제 등 선진 근대 정보를 전했던 그리스도 신문은 조선 시대를 근대화시키는 데큰 공헌을 세웠다. 그의 사역들 중에서는 학교 설립도 빼놓을 수 없다. 입국 후 1년 만인 1886년 한국 최초의 고아학교인 경신학당을 개설한 언더우드는 이를 언더우드 학당으로 발전시켰으며 학당에서 김규식과 안창호 등의 인물들을 길러냈다. 언더우드는 경신학당에 만족하지 않고 경신학당 대학부를 설립했다. 1915년 설립된 경신학당 대학부는 경성 YMCA 방한 칸에서 출발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경신학당 대학부, 즉 연희 전문대학을 세우기 위해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 미국에서 받은 5만 2천 달러와 조선으로 귀국 후 후원받은 2만 5천 달러로 그는 1916년 연희동에 있는 땅 30만 평을 매입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건강의 위협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땅의 학교 설립을 위해 도일했다. 당시 대학 강의를 하려면 일본어를 해야 한다는 성덕부의 교육법령 개정에 따라 일본어를 배우는데 크게 힘썼다. 언더우드의 열정은 높았지만 그의 건강이 열정을 따라주지 못했고 결국 그는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언더우드는 1916년 10월 10일 조선 선교의 꿈을 다 이루지 못한 채 그의 고국인 미국에서 숨을 거뒀다. 그의 서거 후인 다음에 4월 7일에야 학교 설립 정식 인가가 났고 건축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학교가 바로 지금 서울 신촌에 위치한 연세대학교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헨리 데이비스입니다. 헨리 데이비스는 1889년입니다. 호주 선교사죠, 이분이. 데이비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Australia News라고 하는 크리스천 리뷰라고 하는 신앙 교양 잡지, 온라인 잡지입니다. 이분이 데이비스인데요. 호주인 최초 한국 파송 선교사 데이비스입니다. 조셉 헨리 데이비스. 이분이 이제 데이비스고 이분이 그 누나 메리라고 하는 분이고요. 한국에 오기 전에 찍은 사진. 데이비스는 한때 인도 선교사로 일한 경험이 있고 유망한 사립학교의 교장이었던 사람.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예리한 지성을 겸한 특출한 선교사였으나 그가 한국으로 향할 당시 여권의 직업란에는 학자로 기록될 만큼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가 한국에 온지 겨우 6개월 후에 1890년 4월 5일 부활절을 하루 앞둔 토요일 부산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의 갑작스런 죽음은 호주 교회 아니 빅토리아 장로교회로 하여금 한국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고 그의 이루지 못한 꿈을 계승하려는 의지들이 모여 한국 선교운동을 촉진한 결과를 가져왔다. 적 그의 희생적인 헌신과 죽음의 결과로 호주의 한국 선교가 유지 계승 발전되어 지난 120년간 약 1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이다. 옛말에 물을 마실 때는 그 물의 근원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 이제 우리는 호주 장로교회의 한국 선교 120주년을 맞으며 그 근원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 옳은 말이죠. 한국의 첫 호주 선교사였던 조셉 데이비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점에서 오류가 적지 않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호주 장로교 선교부의 공식 보고서인 호주 장로교회의 한국 선교, 그래서 데이비스의 한국명을 대목사라고 오기하고 있을 정도이다. 사실 그의 한국명은 득배시였고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당시 영국 영사관 서기관이었던 캠벨 씨가 장명해 준 것이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는 점에서 한 번쯤 그의 생애를 정리해 두는 일은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데이비스가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해서 말할 때 그가 한국에서 무엇을 이루었으며 어떤 선교적 열매를 남겼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가 선교사로서의 짧은 생애를 살았으나 호주 교회와 한국 선교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피는 일이 더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자, 조셉 데이비스는 1856년 8월 20일 뉴질랜드의 왕가라이에서 부남 삼녀 중 차남으로 출생하였고, 그가 4살 때인 1860년 부모를 따라 호주 멜번으로 이주하였다. 그의 부모는 영국 슈레스버거 출신으로서 흔히 형제 교회라 불리는
플리머스 형제단에 속한 매우 경건하고도 열심 있는 신앙인이었다. 특히 그의 부모는 플리머스 형제단 운동의 초기 지도자였던 다비, 뉴턴, 밀러 등의 가르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의 확산을 위해 이민의 길을 택했던 만큼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은 철저하였다. 이때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은 조셉과 여러 형제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이 분명하다. 그의 12남매 중 장남은 어린 나이에 죽었음. 다섯 사람, 곧 조셉 자신과 누나 메리가 한국 선교사로, 동생 타보와 사라가 인도 선교사로 자원한 것이라든지, 남동생 존이 장로교회 목사가 된 것만 보아도 그렇다. 조셉의 동생이었던 존의 기록에 따르면 조셉은 이미 11살 때 신앙의 확고한 고백을 가졌고 그후 계속하여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살았다고 설회하였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셉 자신의 표현대로 어릴 적부터 선교사로서의 생애를 결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아버지는 학식과 교양을 겸비한 분으로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으나 불행하게도 조셉이 겨우 12살 때 세상을 떠났고 그의 어머니 또한 병약한 상태였으므로 그는 이때부터 대가족을 이끌어야 하는 힘겨운 임무가 부과되었다. 그는 이미 11살 때부터 아버지의 법률사무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아버지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법률 서기로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였고 이름 그대로 주경 야독으로 젊은 날들을 보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조셉에게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다. 부일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 관계 직종이 유익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그는 법률 서기직을 그만두고 당시 멜번의 대표적인 남자 학교였던 투락 칼리지의 교사로 일하면서 멜번 대학교 문과에 등록하였다. 그러던 중 1876년, 곧 그의 나이 20세 때 직접적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 일할 목적으로 호주 CBS 철지 미셔너리 소사이어티 소속 선교사로 자원하였다. 이것은 선교사로서의 그의 생애의 시작이었다. 그의 이와 같은 결단에는 자기 자신의 강한 종교적 신념도 있었지만 직접적으로는 그의 누이 동생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 그의 여동생 사라는 아직 10대 소녀에 지나지 않았으나 1875년 남부 인도의 벨로르에 CMS 선교사로 파송됨으로써 인도에 파송된 호주 역사상 최초의 여 선교사가 됐던 것이다. 조셉은 그의 여동생으로부터 인도의 선교사가 매우 부족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인도로 향했다. 이날을 회상하며 쓴 그의 일기 속에는 선교사는 그가 택한 사역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 법이다. 선교사의 길이야말로 내가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희망이며 나의 청년기의 목표이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서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은 나의 간절한 소망이었다고 적고 있다. 정확한 자료가 없어 분명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이때를 전후하여 데이비스의 가족들은 오랫동안 몸담아왔던 플리머스 형제단을 떠나 허필드에 위치한 성공회 소속인 성 마리아 교회로 이적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에서의 그의 사역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복음에 대한 그의 가슴은 뜨거웠으나 선교사로 일할 만큼의 충분한 자질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 첫째 이유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플리머스 형제단에서 받아온 신앙 교육이 성공회 소속 선교단체인 CMS의 조직 속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했던 것도 또 다른 원인이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그의 건강이었다. 건강의 악화로 더 이상 선교지에 남아 있을 수 없게 되자 그는 결국 선교사로서 우선 합당한 자질과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은 채 1878년 5월 21일 멜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인도에서 보낸 21개월간의 사역은 앞으로의 그의 생애를 위한 중요한 교훈을 남겨준 것이다.
멜번으로 돌아온 조셉 데이비스는 다시 멜번 대학에 복학하여 열정적으로 공부하였다. 특히 그는 고전에 매우 조예가 깊어 헬라어와 라틴어를 공부하였고, 2학년 과정을 마칠 때는 고전어 부분 특별상을 수상하였고, 그 다음에는 고전어 외에도 자연과학 분야인 지리학, 화학, 식물학, 비교해부학, 그리고 귀납논리 등을 전공하여 1881년 3월 멜번 대학을 졸업할 때는 고전어 부분 최우수상과 자연과학 부분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의 학적 능력을 인정하여 멜번 대학교의 트리니티 칼리지의 리퍼 박사가 그를 사강사로 초청하였으나 그는 거절하였고,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선교지로 갈수 있는 적절한 때가 오기까지 교육 사업을 시작하기로 작정하고, 1881년 4월, 허필드 그레머 스쿨, 한국의 중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에 취임하였다. 이때 그의 나이 25세 되었다. 이때로부터 1888년까지 그가 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허필드 학교는 명문 사립학교로 발전하였고, 자신의 개인적인 명성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단 쟁기를 잡은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교육사업은 선교를 위한 일종의 준비사역이었지 그의 생애 목표는 아니었다.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항상 인도로 돌아갈 날을 고대하였고,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 코필드 학교 역사관에 보관된 그의 일기 속에는 이 점이 선명하게 반영되어 있음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어느덧 어린 동생들이 장성하여 자립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886년에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더 이상 가정의 일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는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지난 7년간 키워온 학교를 성공의 목사였던 반의 세계 인계하고, 1888년 4월 다시 인도 선교사로 자원하였다. 데이비스 자신은 인도로 가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달랐던 것 같다. 중국 푸초에서 선교하던 CMS 소속 선교사였던 울프가 한국의 부산을 방문한 이후 한국 선교의 필요성과 긴박성을 호소했는데, 그의 편지가 성 메리 교회의 맥카트니 목사가 편집 발행하는 국내 국외 선교에 발표되었고, 이 호소는 데이비스로 하여금 한국으로 향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어떤 기록에는 울프 주교가 직접 멜번을 방문하였고 성공회의 한국 선교를 위해 호소했다고 적혀 있으나 이 점은 분명치 않다. 어쨌든 한국 선교에 대한 울프의 호소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이 당시 한국에는 1885년 이래로 미국 북장로교와 북감리회가 선교를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소수의 선교사만이 사역하고 있었으므로 인도보다 더욱 긴박한 선교지라고 파악되어 그는 한국 선교사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데이비스는 안수받은 목사가 아니며 아직 한국에는 CMS 선교부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이 일은 데이비스의 생애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한국 선교사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성공회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빅토리아 장로교회로 이적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 곧 그토록 오랫동안 인도 선교를 꿈꿔오던 그가 한국 선교사로 지원한 과정과 성공회에서 장로교회로의 이적에 관한 1차 자료가 없으므로 나는 이 점에 대해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으나 가능한 빨리 선교지로 가려는 그의 열망이 중요한 동기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어쨌든 데이비스가 장로교 목사로서 한국으로 행하게 된 배경에는 일본의 투락 장로교회의 젊은 목사였던 이윙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스코틀랜드에서 얼마 전 투락교회로 부름받은 젊고 유능한 목사였던 그는 9.1 빅토리아조의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선교의 이상을 심어준 분으로서 데이비스를 장로교회로 인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1888년 11월 20일 장로교 총회에 전 일본 선교사였던 딕슨과 맥라렌을 포함하여
17명의 지도자급 총대원들의 서명을 받아 데이비스를 한국 선교사로 갈수 있도록 인준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다. 이 청원서는 신중히 검토되었고, 멜번 남노회는 데이비스가 에딘버러에서 6개월간의 신학교육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하면 목사로 안수하기로 가결하기에 이른 것이다. 당시 에딘버러 대학교 내의 뉴 칼리지는 스코틀랜드 자유장로교회의 신학교육 기관으로 우수한 학교였으며, 데이비스는 이곳으로 갔고, 이곳에서 오직 신학 공부에 전념하였다. 데이비스 자신의 회고에 의하면, 이때야말로 오직 공부 한 가지 일에만 전념했던 유일한 날들이었고, 가장 복된 날들이었다고 했다. 추락교회가 이렇게 생겼네요. 이곳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마치고 1889년 5월 13일 멜번으로 돌아왔다. 그가 당시 주일학교 아동들을 위한 잡지였던 주일학교와 선교라는 잡지에 쓴 편지를 보면 에딘버러에 체류하는 동안 마침 휴가 중이었던 한국 선교의 선구자 존 로스를 만났고 그를 통해 한국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는 멜번 남노회가 실시한 목사고시에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고, 빅토리아주 장로교단 설립 50주년 기념총회인 1889년 8월 5일 빅토리아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이자 이곳 장로교회의 모체교회라고 할수 있는 스카츠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때는 그의 은사이자 뉴 칼리지의 학장이었던 레이니 박사가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을 본문으로 설교하였다. 이 당시로 볼때 명문 사립학교의 설립자로서 교장직을 버리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선교사로 가는 일은 일종의 이변에 속하는 일이었으므로 당시 멜번의 대표적인 일간신문이었던 데일리 텔레그라프는 데이비스의 목사 안수식을 이례적으로 보도하였던 일은 특기할 일이다. 빅토리아 장로 교단의 목사가 된 것은 1년 전 창립된 청년연합회인 YMFU, Young Men's Sabbath Morning Fellowship Union의 재정 지원하에 한국 선교사로 파송받았고, 그의 누이 메리 데이비스는 뜻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멜번 교회 기독교 연합의 지원하에 함께 한국으로 향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선교운동은 빅토리아 장로교회 해외 선교부를 통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겨우 창립 1주년밖에 안된 26개 교회 청년 300여 명으로 구성된 청년연합회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다. 이때부터 청년연합회는 1907년 장로교회 해외 선교부가 정식 선교사를 파송 지원할 때까지 부에 언급될 장로교 여전도회 연합회와 더불어 매우 값진 기여를 하게 된 것이다. 여기까지 데이비스에 관한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4번입니다. 한국 초기 선교사와 출생 국가를 쓰시오. 알렌은 미국이죠. 리드는 미국, 맥켄지 캐나다, 언더우드 영국. 영국 출생으로서 미국 장로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리드 선교사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설이 된 초기 서양 선교사 리드. 클레렌스 프레드릭 레이드라고 되어 있네요. 미국 뉴욕주의 신앙이 두터운 의사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7세에 부친을 잃은 후 모친과 함께 삼촌 댁에서 성장하여 공립학교와 사범학교에서 수학하였다. 평신도 선교운동의 총무로 활동하였고, 1874년 전도사 직첩을 받았으며, 같은 해 9월 남감리교회 켄터키연회 학습회원으로 입회하였다. 1878년 남감리교
켄터키 연 회원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그해 중국 선교사로 임명되어 상해에 도착하였다. 이어 서주 지방의 선교 사업을 관할하는 감리사가 되었고, 1886년에는 중국 선교연회를 조직하였다. 이후 중국에서 17년간 선교 경험을 쌓았다. 1893년 3월 미국 유학 중에 있던 윤치호가 모교인 에모리 대학 총장 핸들러에게 한국에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는 데 쓰도록 200달러를 청탁한 것을 계기로 남감리회의 동양 선교를 주관하는 핸드릭스 감독이 선교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때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해온 리드가 동행하게 되었다. 1895년 10월 이들은 상해를 떠나 제물포 인천에 도착하였다. 당시 한국은 명성황후시해 사건이 일어난 직후로 민심이 흉흉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고종을 만나 한국에 훌륭한 교사들을 많이 보내서 문화 발전에 기여해 달라는 당부를 들었고, 이에 핸드릭스 감독은 즉각 한국 선교를 결심하게 되었다. 리드 목사는 이미 한국 선교를 시작한 미 감리회 선교사인 스크랜턴의 주선으로 현재 한국은행이 있는 곳에 선교 기지를 구입하고, 1895년 10월 20일 서울을 떠났다가 1896년 5월 두 번째 내안하여 주택을 수리하고 황해로 가서 가족을 데리고 8월 14일에 다시 내안하였다. 1897년 5월 선교연회에서 중국 선교위원장으로 한국 선교처를 인정하고 리드를 그 관리자로 임명하였고, 1907년에 이르러 중국 선교와는 별도의 한국 선교가 이루어졌다. 리드가 내안하여 전도 사업에 힘쓸 때미 감리회 스크랜턴 목사가 자신이 맡고 있는 상동교회의 청년 김주형과 김홍순을 리드 목사에게 보내어 협조하도록 했다. 1896년 12월부터 리드는 두 사람의 한국인 전도자와 함께 서울 근교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1897년 5월 2일, 리더 목사의 집례로 보양읍에서 장년 24인 유년 3인에게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조직함으로 남감리회 최초의 보양읍 교회가 탄생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의 한국인 전도자 중 김흥수는 1911년 10월 1일 정춘수 주한 명과 함께 목사 안수를 받음으로써 한국인 최초의 남감리회 목사가 되었다. 1897년 6월 21일에는 서울 리드 목사의 집에서 처음으로 공중예배를 시작하였고, 이때 윤치호가 설교하였는데, 이 교회가 후에 광희문 교회로 발전하였다. 같은 해 9월 10일 리드 목사의 사회로 제1회 한국 지방회를 개최하고 서울 구역과 대성 구역으로 분할하였으며, 리드 목사는 한국 지방 회장이 되었고 윤치호는 서기가 되었다. 그러나 리드 목사는 부인의 병환으로 1899년 4월 20일 귀국하게 되었고, 그의 부인은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1901년 5월 17일 미국에서 별세하였다. 한국 선교를 잊지 못한 리드 목사는 그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5회 선교회 때에 한국에 와서 선교 관리자로서의 모든 선교 업무를 처리하고 귀국하였다. 1904년부터는 미국 태평양 연안에 거주하는 동양인에게 선교하는 사물을 관리하면서 샌프란시스코에 중국인 교회와 일본인 교회를 설립 전도하였으며, 1906년에는 한국인에게 전도하여 한국인 교회를 창립하고 양주 삼과 함께 대도란 월간 잡지를 발행하였다. 1910년에는 남감리교회 평신도 선교 사업의 총무로 피선되어 활동하다가 1915년 10월 7일 켄터키주에서 66세로 별세하였다.
그의 아들인 이위만 의사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1907년부터 경기도 개성에서 의료 선교 사업을 시작하였다. 아버지 리더 목사가 미국에서 벌인 모금 운동으로 버지니아주의 아이비에게 의연금 5,000달러를 기증받아 1907년 개성에 아이비 기념병원을 설립하였고, 이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활동을 하였다. 1909년에는 100만 명 구령 운동을 주도하는 등 의료 사업과 복음 사업에 전력하다가 1928년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귀국하였다. 리드 선교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맥켄지 선교사, 캐나다. 맥켄지 선교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초대 선교사 중한 사람인 맥연희 씨로 불린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는 1910년부터 1939년까지 29년간 주로 나환자들을 돌보았다. 부산에 있는 일신 기독병원은 바로 그의 두 딸인 헬렌과 캐더린에 의해 설립되었다. 천형병으로 알려질 만큼 나병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당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병인데, 당시 한국에는 많은 나환자들이 있었지만 적절한 치료나 보호 없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었으며, 이들을 위한 사역은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었다. 영국 구라선교회에 의해 시작된 나병 선교회는 1909년 부산에 나환자 수용소를 건립하였는데, 그후 호주 선교부로 이관되었고, 1910년 2월 내한한 맥켄지 선교사가 이 일을 맡게 되었다. 1930년대입니다, 이때. 이렇게 시작된 나환자 수용소는 처음에 20여 명으로 시작되었으나, 1914년에는 80여 명으로, 이후에는 650여 명의 나환자를 수용하는 나환자 정착촌으로 발전했다. 이것이 오늘날의 상해원이다. 본지 취재팀은 지난 2000년 3월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이동 산 2번지에 위치한 나환자 정착촌 상해원을 방문하고 한센병자였던 역사의 산증인 이승곤 장로를 만났다. 제가 옛날에 용호동에 살았습니다. 용호동. 여기 이기대라고 하는 바닷가가 아주 좋은 데가 있는데요. 용호동 그 아파트에 살았는데, 여기에 나환자 정착촌이 있었네요. 저는 몰랐습니다. 여기가 좀 부산에서도 그,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거든요, 여기가. 영호동. 여기가 감전동, 저기, 감천만. 그산 용호동 그 고개를 넘어서면은 그 컨테이너 기지가 있습니다. 그쪽 바닷가에 백운대라고 하는 바닷가도, 조그마한 바닷가가 있는데, 거기는 아주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아는 사람만 가는 곳이거든요. 제가 여기 용호동에 예전에 한번 몇년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네요. 이분이 이승곤 장로님인데, 한센병인가 봐요. 1946년 소록도 교회에서 장로 안수받은 한센인들 중 최초의 장로였던 이 장로는 나병으로 인해 한쪽 눈을 실명했고, 오그라든 손과 발, 그리고 뒤틀린 얼굴이었지만, 목소리는 놀랄 정도로 활기차고 힘이 있었다. 그는 맥켄지 선교사에 대해 담대하고 용감했어요. 상해원에 문제가 있으면 총독부를 찾아가 따지고 꼭 해결하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호주 선교부에서 이 병원을 설립해 놓으니까 그야말로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살아난 겁니다라고 회고했다. 이성곤 장로는 인터뷰 이후 다음에 89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재개발되기 전에 한센인 정착촌입니다, 여기가. 부산 신교회 선교사 묘지를 방문한 선교사 후손들과 후손들이네, 후손 맥켄지 선교사의 후손들. 이게 바로 상해원 자리에 들어선 고층 아파트. 이분이 이명남 선교사님. 상해교회 사무실에 걸려있는 역대 담임 목사 사진들입니다. 왼쪽 첫 번째 이분이 맥켄지 선교사네요. 이분이 이명남 선교사인데 기적적으로 한센병을 치료받은 분이라고 합니다. 멜번 호산나 교회네요. 멜번 호산나. 맥켄지 선교사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명남 선교사. 제임스 노블 맥켄지. 56년 2월 7일. 91세로 돌아가셨네요. Friend of Korean Lepers. 한국 한센병 환자의 친구라고 묘비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나병 환자죠. Lepers. 네, 맥켄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5번입니다. 한국교회 최초로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한 사람은 비첼라프입니다. 독일인 선교사 비첼라프. 1882년에 최초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사람은 로스입니다. 로스. 최초의 한국 선교 의사인 알레니 세운 병원의 이름은 광해원입니다. 나중에 재중원으로 개칭되었죠.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합심정변으로 큰 상처를 입은 민영익은 서양 의술을 통해 완치를 받는다. 이후 세워진 광해원은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 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그 이름은 무엇인가? 재중원입니다. 재중원. 광해원이 나중에 재중원으로 바뀌었죠. 59번.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재물포항을 통해 입국한 선교사 두 명. 아,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죠.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 한국에 최초로 근대식 여학교를 세운 사람과 학교 이름은요. 메리 스크랜턴과 이화학당입니다. 메리 스크랜턴과 이화학당입니다. 근대식 여학교. 61번요. 한국교회 성장에 많은 영향을 준 네비우스 선교정책 세 가지를 쓰시오. 자진전도, 자전이라 그러죠. 자력운영, 자립, 자주치리, 자치. 자전, 자립, 자치입니다. 자전, 자립, 자치. 한국교회 성장에 많은 중 네비우스 선교정책 세 가지입니다. 자전, 자립, 자치. 다음은 어느 선교사에 대한 설명입니까? 고종이 영어와 서양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 설립한 왕립학교인 유경공원의 외국어 교사로 초청받아 1886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교과서 3인 필지를 저술하고 유시경 선생과 함께 뛰어서기를 강조하며
한글 보급 운동에 앞장섰고 독립신문 창간을 도왔던 인물이다. History of Korea, 한국사와 The Passing of Korea, 대한제국 멸망사를 출판했으며 코리아 보컬 뮤직이라는 논문을 번역, 발간, 아리랑을 역사상 최초로 세계에 알린 사람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토종 황제의 친서를 전달하는 특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여순 감옥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국인이라면 하루도 잊어서는 안될 인물이라며 그의 업적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라고 했던 사람으로 양화진의 그의 묘비에 이 글이 있다. 헐버트입니다. 헐버트. 63번입니다. 한국 최초의 교회는 어디입니까?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 64번. 1907년에 한국을 방문하고 아래와 같이 말하며 이 세계 안에 전 세계를 기독교화하자라고 표의를 외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영적인 부흥의 물결이 휩쓸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만일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이만큼의 속도로 계속 성장하게 된다면 한국은 근대 선교 역사상에는 완전히 복음화가 된 유일한 비기독교국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계 안에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한국에서의 장로교의 성장을 보고서 누구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존 모트라고 하는 분이 한 말입니다. 존 모트입니다. 65번요. 3.1 운동이 한국교회 중심으로 성서적 신앙의 힘으로 진행된 것을 보여주는 아래의 내용이 1919년 3월 3일에 나붙었다. 이것은 무엇인가? 독립단 통고문입니다. 독립단 통고문. 독립단 통고문은 찾아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문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네요. 독립단 통고문 66번입니다. 추는 이광수가 3.1운동을 무지몽매한 야만 민족이 자각 없이 옮겨가는 변이라고 모독하던 때에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라는 찬송 가사를 지어 부른 인물은 누굽니까? 남궁옥입니다. 남궁옥. 추는 이광수가 이런 말을 했네요. 3.1운동을 이렇게 아주 내리깔았네요. 67번입니다. 다음 중 맞으면 0표, 틀리면 X표를 하시오. 1번은 0인데요. 봅시다. 1번 동경의 YMCA에서의 28 독립선언이 국내 독립운동의 결정적인 자극과 동기를 제공했다. 이는 맞습니다. 틀린 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맞는 것만 보겠습니다. 4번. 3.1 독립운동에 대한 일제의 가장 가혹한 보복이나 공격이 교세가 우세한 지방의 기독교인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은 교회가 이 운동의 영감과 동력을 부여하는 배후 세력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민의례라는 일제의 위협 앞에 1938년 9월 제27회 장로회 총회는 참배키로 결의했고요. 54년 39회 총회는 결의를 취소했습니다. 1938년 9월 27회 총회는 신사참배를 참배하기로 했고, 54년 39회 총회는 취소했습니다. 27회는 하기로 했고요, 39회는 취소했습니다.
69번입니다. 맞으면 0표, 틀리면 X표를 하시오. 맞는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인의 손으로 세워진 최초의 교회는 1884년에 서상륜 서경조에 의해 세워진 항해도 솔례교회이다. 솔례교회죠. 솔례. 송례. 송천이네요. 이게. 아, 아니요. 이거 넷자죠. 넷자. 천 넷자죠. 이게. 송례. 송례라고 있는데 솔례라고 우리 보통 읽죠. 솔례교회. 1895년 민비시혜의 업무가 일본 공사관 안에서 진행된 점을 워싱턴에 계속 통보하고 일본의 만행을 울분으로 속속 세계 여론에 공개 규탄했던 사람은 의료 선교사요 미국의 대리공사였던 알렌이다. 맞습니다. 70번. 다음 글은 간수의 부축을 받으며 그 부인과 최후의 면회에서 남긴 유언이다. 누구에 관한 설명인가? 내 대신 어머님을 잘 모셔줘. 따스한 숭늉이 먹고 싶소.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의 조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소. 교회에 이 말을 전해주시오. 나를 용천에 데려가지 말고 평양 돌박산에 묻어주오. 주기철 목사님의 일생이었습니다. 다음 중 맞으면 0표, 틀리면 X표 하시오. 맞는 것만 보겠습니다. 이 신사참배를 결정한 것은 27회, 아까 말씀드렸죠. 38년 27회. 결의를 취소한 건요. 54년 39회. 네비우스 3자정책은 자치자립자전이다. 그렇죠. 자치자립자전이다. 그 다음에 72번입니다. 0표, X표 하시오. 맞는 것만 보겠습니다. 초대 한국 교회에 있어서 천주교는 주로 직접 선교를, 개신교는 간접 선교를 지향하였다. 맞습니다. 4번요. 초대 천주교회사에 있어서 3대 박해는 전통 보수 세력과 수학 세력 사이의 제사 문제와 남인 시파와 노론 벽파 사이의 정권 쟁탈로 인해 발생했다.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창립된 것은 1912년 평양신학교에서이다. 1912년입니다. 자, 이름과 연도, 사건에 해당하는 연도를 쓰시오. 미수정 일본에서 성경 번역 1882년이고요. 서상륜 황해도 송천의 최초 교회, 이 소래교회, 소래 1884년입니다. 데이비스 호주 장로교 선교사가 내한 첫 파송된 때는요, 89년입니다. 1889년, 알렌 부부 의료 선교사가 입국한 날은 84년이고요. 언더우드가 입국한 날도 85년, 1년 차이죠. 알렌 언더우드. 장로의 조선노회가 조직, 제주도 이기풍 선교사 파송결이 1907년이고요. 조선예수교 장로의 총회, 중국 산동성에 방지일 목사 선교사로 파송한 때가 37년입니다. 1937년. 자, 다음. 고기와 관계에 있는 것을 짝지으시오. 1번은 디귿입니다. 배제학당. 아펜젤러죠. 아펜젤러. 2번은 리얼입니다. 이화학당은 스크랜턴. 메리 스크랜턴이 이화학당을 만들었죠. 3번은 기억입니다. 구세학당은요. 언더우드. 4번은 니언입니다. 정신여학교 엘리즈. 5번은 시옷. 흥실학당은 베위량, 6번은 미엄, 대성학교는 안창호, 오산학교는 이성훈, 현산학교는 남궁억입니다. 남궁억. 아까 그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찬송가 지으신 분이죠. 이분이 남궁억. 아,
현산학교입니다. 현산학교. 다시 보겠습니다. 언더우드부터 볼까요? 언더우드는 구세학당입니다. 구세학당. 엘리저는요? 엘리저는 정신여학교입니다. 정신여학교. 그 다음에 아펜젤레는요? 배제학당이죠? 아펜젤레는 배제학당입니다. 그 다음에 스크랜턴은요? 이화학당이죠? 안창호는요? 안창호는 대성학교입니다. 학교. 남궁옥은 어딥니까? 남궁옥 현산학교죠? 현산학교. 배위량은 어딥니까? 충실학당입니다. 이성훈은 오산학교죠. 다음 설명이 맞으면 0표, 틀리면 X표를 하시오. 맞는 것만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조선 조정이 전도의 자유를 보장하는 호조, 여권을 처음 발행한 것은 언더우드나 아펜젤레가 입국한 지 13년 후인 1898년 6월 10일로서 스왈론 선교사에게 한 것이다. 스왈론 선교사가 가장 먼저 호조 여권을 받은 선교사네요. 그다음에 4번요. 민비시해 사건 이후 줄곧 고종의 요청으로 그 신변 주위를 왕래하면서 식사를 검색하여 독이 들어있는지의 유무를 살펴온 사람은 에비선 선교사였고, 고종이 친히 불러 그 주변에 가서 매일 벗이 되어 그 고독과 공포를 이겨내게 해주고 있었던 사람은 언더우드 선교사였다. 우리나라 장로교 최초의 총회는 1912년 9월 1일 장대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것으로 초대 회장은 평양 신학교죠. H.G. 언더우드 목사이며 동해 조직 기념으로 공자의 고향인 중국 산동성에 방지일 선교사를 제주도에 이기풍 선교사 파송을 결의하였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만사운동, 1만 교회 400만 신도운동의 기간을 쓰시오. 1992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만사운동. 1992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77번 마지막 문제네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87회 총회가 결정한 생명 살리기 운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 생명 공동체 운동의 기간을 쓰시오. 2002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만사운동은 92년부터고요. 생명은 생명 살리기 운동은 2002년부터입니다. 우리 월드컵 할 때죠. 2002년부터. 이것으로 한국 교회사는 끝내겠습니다.